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그렇게나 감으러 갔고 비가 좀 와야 된다 그러더니 제대로 한번 비가 왔네요. 이번 비로 피 없으시기 바랍니다. 비 올 때 작업하는 거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일이 좀 없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6월 중순에 찍은 영상인데 그거라도 올려야죠. 오늘 이날 비가 좀 많이 왔었는데요. 지금 이제 비가 그친 상태죠. 그치만 땅을 보시면 아시지만 곳곳에 물웅덩이에요. 이럴 때는 차가 빠지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 지게차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그러나 이제 6월달 이때만 해도 땅이 많이 가물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온 비 갖고는 땅이 질지가 않았어요, 이렇게. 근데 지금 요즘처럼 장마철에는 비가 계속 오면은 이 땅이 단단했던 땅도 물러지게 돼 있어요. 이때는 정말 잘 빠집니다. 그래서 일이 많지는 않지만 일 하나 간단한 일 하러 가서 이제 지게차가 빠져버리면은 엄청 곤란해지잖아요. 진짜 이번 주에는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요. 일을 뭐 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비 피해 얻기만을 바랄 정도로 진짜 많이 내렸어요. 근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가끔씩 일이 있다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. 흔히 생각할 때 장마철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. 근데 일이 있습니다. 뭐 이제 차량이 빠져갖고 지게차를 요청할 때도 있고 견인이나 분할해주기 위해서 출동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실내에서 이제 납품하는 곳 있죠. 커다란 그 대형 그 공기업 같은 데 있잖아요. 제가 있는 곳은 이제 KTX라고 그러는데 기지창 같은 곳에는 비가 와도 납품을 해야 되는 건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면 이제 가끔씩 일이 있습니다. 많지는 않고요. 그래서 뭐 하루에 하나라도 해야지 뭐 그래도 사무실도 운영하고 밥도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? 비가 많이 와도 일은 있다는 거. 마찬가지로 눈이 많이 와도 일이 있어요. 근데 어느새 이제 마지막 팔레트죠. 뭐 팔레트를 해봤자 두 팔레트밖에 안 되지만 요게 이제 요 팔레트는 세로로 뜨게 되면은 높고 좁기 때문에 많이 불안한 상태예요. 짐을 뜰 때요. 요런 것 떠갖고서는 좀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발에 깊숙이 넣어주세요. 그래서 이제 회전할 때 발을 좀 덜 넣게 되면 이게 흔들흔들하다가 후딱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발에 깊숙이 넣어갖고 회전을 하는 겁니다. 아, 그리고 이 자재는 그 주로 화장실 천장이나 현관 로비 천장 같은 데 쓰이는 SMC라는 그 자재처럼 생겼네요. 이 포장 상태가 그거 같아요. 그 제가 그 예전에는 그 이거 하치장이 있었어요. 4.5톤 막 3대 5대씩 오는 곳이었는데 그거랑 포장 상태가 똑같은 걸 보니까 그 SMC 자재 같아요. 그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비슷해 보입니다. 오늘 비도 오고 이렇게 간단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정말 일하기가 녹록지가 않아요. 간단한 일일지라도 항상 이런 곳은 이제 땅을 조심해야 되고 또 도로에서는 시야가 안 좋아요. 비가 오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약간 비탈진 곳이나 이렇게 언덕진 곳 같은 데서는 비 오는 날 작업할 때 한번 미끄러지게 되면 제어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길이 미끄러울 때는 언덕길이나 비탈길 작업은 피하셔야 돼요.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아웃도어가 아닌 그 사무실에서 계절의 영향을 안 받는 기후의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거 공부 안 하고 맨날 땡땡이 친 결과겠죠. 그렇다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불만인 건 아닙니다. 나름 재밌어요.
아주 역동적이잖아요. 어린 시절에는 사계절 뚜렷한 게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지금 나이가 먹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